지금은 학원 세 번째? 3일차 가고 있습니다. 학원이 선유도거든요, 선유도. 그래서 선유도역에 지금 왔습니다. 선유도역. 이제 학원에 거의 도착을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아침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자율학습 할 수 있고 예습 같은 거 복습,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수업, 하루는 그 컴퓨터로 하는 CAD 수업하고 하루는 손으로 하는 그런 왁스업 수업이라고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에버덴트 스마트 디자인. 스마트 대안 아카데미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고 모터에다가 핸드피스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키는 뭐부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파워 버튼이 있어요. 키에는 전혀 상관없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서 리텐션 그루브, 유지홀 이쪽 부분이랑 이 바닥 부분 여유 있게 다 충분히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키는 안 바르셔도 돼요. 이건 베이스 모드. 이 과정도 조금 생각보다 좀 과정이 좀 있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1단계고 30분 정도 붙은 다음에 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또 하는 작업이 뭐 소잉을 하고 아직 좀 여유가 있죠.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힌트를 좀 바꿔서 사용하시면 태영, 또 일주일 동안 생활 잘하다가 와요. 어? 생활 잘하다가 와요. 어린이집도 못 가니까. 총합동이야, 거기는. 생활 잘하다가 와요. 아빠도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 하루 5번 하는 거 아니야?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오늘은 3주차? 3주차 수업을 가야 됩니다, 지금. 주말에는 아이랑 와이프랑 만나서 보내고 주말 또 지나면 평일부터는 또 와이프랑 아이는 또 장모님 댁에 가 있고 저는 수업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 잘 나온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찌그러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제 나중에 여기는 상태는 프리폼에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더 붙이려고 키우면은 이 형태 자체가 너무 겹쳐버리니까 요 형태가 겹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작게 이렇게 펜타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처럼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네 맞아요. 몰라 그러죠. 이제 어제는 패드 수업을 했으니까 오늘은 아마 왁 수업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열심히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터바부터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시다 보니까. 피지마우스만 일단 잘 되는 거 일단 생각하고 단계별로 갈 테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되고 했을 때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조금 더 좀 더 붙여서 여기는 무조건 중요한 게 각이 약간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살려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 근데 잘 하시네요. 그죠? 예. 여기 벚가쪽 매절 벚가쪽도 약간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